본인은요, 머리는 있어요. 네. 근데 이 생각하는 거가 남들하고 조금 틀려서, 그러니까 이게 잔머리 되게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머리 되게 잘 돌아가는 편이거든. 네. 순간순간 머리 잘 돌아가는데 순간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에요. 네. 순간의 기회를 놓쳐서 내가 얻을 거를 못 얻었고 먹을 거를 못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노력을 했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기회나 결과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게 꾸준히 좀잘 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일이 됐든 돈이 됐든 무언가가 됐든 간에 기회는 나빠지지가 않아. 근데 본인은 선녀줄이 조금 있다. 선녀요? 얼굴 보고 있는데 선녀가 보이네. 선녀줄이 보이네. 근데 본인은 올해 혹시 지금 이 올해는 운이 뭐 나한테 좋다나 나쁘다가 아니라 좀 올해는 혹시 뭐 금전으로 인해서 올해 조금 뭐 받을 거 있거나 뭐 금전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 않아? 아니요, 아직까지 전혀. 근데 금전에 올해는 바람이 많아요. 나간다는 의미인가요? 들어온다는 의미인가요? 나간다는 의미야. 금전에 올해 바람이 많기 때문에 금전 거래나 돈 거래나 돈 관련 거래를 뭔가를 했을 때는 금전을 잘 저기 잘 다스려야지 괜찮지. 금전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돈이 모이거나 돈이 가져 있거나 그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크게 어떤 기회는 결과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아예 그냥 금전 큰 건전 금전 거래는 안 하면 되나요? 근데 뭔가를 시작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올해는 크게 나한테 뭐 기회가 주어지거나 뭐 기회가 낮이거나 뭐 그런 기회는 올해는 안될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집을 팔고 새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건안 해야 되겠네요. 네, 사고 파는 걸 올해 이동 변동을 했을 때는 네. 올해 같은 건드게 되면 크게 나한테 돈이 되거나 돈이 모이거나 그걸로 해서 뭔가를 했을 때 주어진 거는 조금 많이 좀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할것 같으면은 빨리 해도 연말. 네. 연말에 움직여서 예를 들어서 내년 봄에 가는 건 괜찮은데 올해 뭔가를 움직이면 올해는 자꾸 금전이 자꾸 깨져요. 돈이 모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거래 관련된 거는 올해는 조금 내가 봤을 때 조금 피하고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여요. 내가 봤을 네. 때는. 궁금한 거? 예.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그만두고 제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 올해까지는 싶어요. 다니셔야 돼요. 올해까지는요? 올해까지는 다니시고, 그러니까 운이 혜준님 그 내년 주기로 바뀌어요. 개묘년 주기로 운이 바뀌거든요. 네. 근데 올해까지는 무언가를 했을 때 자꾸 이렇게 금줄이 딱 거지면서 XXX가 자꾸 거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올해는 움직여도 안 움직여도 나한테 어떤 혜택이라든지 뭘 했을 때 뭔가 변화를 하면은 올해는 자꾸 깨지는 수니까 자꾸 그러니까 뭐 사주로 보면은 올해 운이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신점으로 봤을 때 올해를 자꾸 뭔가 건드리면 올해는 다 모든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과에서 이동이나 뭔가 해서 결과가 다 나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꾸 결과를 주어지지 말라고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올해는 네. 뭔가를 하면은 기회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올해는 그냥 근신 그리고 뭔가가 했을 때 자꾸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근신하고 있어야지 결과냐 기회나 모든 게다 주어져요. 저는 언제쯤? 내년부터는 운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뭐를 했을 때 돈도 벌리고 금전도 벌리고 일도 벌리고 그리고 네. 내년부터는 내가 보기엔 크게 고생하지 않고 돈도 그렇고 금전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잘될수 있으니까 올해까지만 잘 조심하게 넘기면 내년부터 괜찮아요. 근데 지금 올해까지만 그 누구 말안 들어. 네. 내 고집대로 가는 성격인데 뭐 내가 말한 거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올해는 내가 뭔가를 했을 때는 절대 그 짜여져 있는 삶에서는 올해는 자꾸 깨져요. 그 때문에 뭐 돈복은 있지만 이 금전복이라는 게 평생 우리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지. 지금까지 별로 다안 좋았는데, 좀 언제쯤이면 좀 내년도 좋아질까요? 좋아진다라고 얘기하잖아. 잘 내년도요? 네. 올해까지만 잘 넘겨. 올해는 뭘 해도 다. 그리고 돈복이 없으면 집은 어떻게 잡고 있어? 이제 뭐, 딱, 좀 가, 이제, 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렇게 팔고, 이렇게 좀 더, 돈을 좀더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다. 아니, 그게 이제, 쉽다고 하면 쉬운 건데, 좀 잡혀서 빨리 팔고, 지금 있는 집을 팔고, 빨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제가 또 찍어 놓은 대로 가면 움직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이 안 팔려요. 그래, 그러니까, 올해는 건드려도 올해는 내가 뭐 지어지지가 않아요. 해보면. 엄청 싸게? 많이 싸게 내놨는데도 안 팔려요. 올해는 운 자체가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내가 하려고 해도 내가 그랬잖아. 안 된다고. 네. 가을이나 연말 가야지 뭔가 해결이 돼요. 네. 지금은 뭔가를 해도
이게 내가 안만 해도 안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연말쯤 돼야지 뭔가 움직여. 지금은 뭐 젊은 나이는 아닌데 지금이라도 이제, 이제 퇴사 언젠가 회사 퇴사하고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할까 아니면 본인은 막... 혹시 부동산 같은 건 관심 없어요? 네, 관심이 있어서 지금 많이 책도 보고 하거든요. 예. 그쪽으로 조금 알아봐요. 그리고 아, 선녀가 네. 있어서 좀 그런 쪽으로 사람 상대하고 이런 쪽 일을 하게 되면 사람 많이 따를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 나를 좋아해. 네. 사람들이 제일 네. 나를 좋아하는데 그 뒷심이 약해. 네. 쉽게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뒤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사람만 만나면 괜찮아. 아, 그게. 그게 어렵죠? 네, 그거 알면. 뒷받침해서는 만나요. 왜냐면 앞에서는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고 막 끌어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뒤에 가면 뒷정리든 일이든 모든 게 나한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지니까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훨씬 그 기회가 훨씬 더 잘 주어져.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만나고 부동산 같은 거 공부해서 그쪽으로 재테크 쪽으로 알아봐서 그쪽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거는 하게 되면은 내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제가 지금 하는 회사 생활은 하는데 자꾸 옆에 사람들이 이제 투잡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을 좀 제가 잘하는 업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일을 자꾸 해보라고 자꾸 이제 야 쉬워 넌 그런 건 잘하잖아 그거 내한테 갖다 줘 그럼 내가 요거 해서 어떻게 너한테 돈 들어가게 해줄게 뭐 이런 그 잘못하면 관자 걸려요. 아, 네. 근데 시끄러운 일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게 되면 편하게 해갖고 뭐 저기 뭐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아 그러니까 뭐 사업 이렇게 사업자를 제 와이프 이름으로 내가지고 이렇게 제가 어느 업체에서 생산을 해서 저희 와이프가 그 사업자로 그 받아가지고 그 제품을 받아서 다른 데 이제 파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다 쓰면 안 되고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또 제가 저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그게요? 올해는 다 지나야 돼. 올해가 뭐 42, 44 지나고 다섯부터 괜찮아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저 한두 군데 보지 않았을 거니까 근데 이 45 지나고 여섯부터 괜찮은데 다섯까지는 행동조심, 행거리 조심해야 돼요. 6살부터 운이 들어오지 5살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뭘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딴 데도 가도 좋아. 내가 보이는 거는 올해는 뭔가를 해도 올해는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올해는 그냥 내가 밥 먹고 안 아프고 건강만 우리는 괜찮은 해운년이야. 아, 네. 뭐를 하면 할수록 자꾸 일이 꼬이고 답답만 해.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 근데 내가 뭔가 역행, 뭔가 움직이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우르르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내가 피하고 넘어가라고. 네. 그리고 돈복은 분명히 있어요. 돈복이 없으면 어떻게 집을 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 네. 그렇지? 밖에 나가서 노숙자 생활해야지. 그잖아? 네. 근데 금전의 복이나 재물의 복은 많아. 근데 내 자체를 막 후달고는 스타일, 내 혼자서 내 자신을. 그 자격심 되게 많아요. 네. 내 재는 저렇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네. 맞습니다. 그 버려. 그건 개복이야. 내 복이 아니잖아. 네. 똑같이 살아서 똑같이 뛰어도 더 잘 뛰는 놈이고 더 늦게 뛰는 놈이 있잖아. 나부터 못한 놈을 생각하라고. 인생을 살면서. 네. 그러면 마음은 편한데 사람 마음이 또. 그러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럴수록 돈이 더 꼬여요. 네. 돈이 모이는 사람 모레도 모이는 내년부터는 48까지는 금전, 뭐 재물, 뭐 살아가는 이유, 뭐 어떤 명예 이런 게 스스로 늘어서 8부터는 진짜 괜찮아. 네. 그러니까 뭘 지금 뭔가를 하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길을 주려고 그러면 우리 대주님 절대 안 지어진다고. 네.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내비도 그러면 흐르는 것처럼 내가 얻어 건진다고. 네. 내가 강태공 있는데 올해는 그냥 계획을 하고 뭔가를 변동을 주려고 그러면 올해는 다 깨지는 형국이야. 네. 그러니까 올해는 뭘 하지 마세요. 네. 내년부터는 일이 더 좋고 만 8이면 또 운이 더 좋고 50주까지는 축 치고 나가니까 괜찮아요. 네. 특히 제가 연금 TV 뭐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그쪽으로 네. 많이는 몇 번 작년부터 좀 힘들었어요. 네.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나아진 거고요. 회사 생활이 제가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는 조금만 해도 대접받는데 난 이만큼인데 왜 대접을 타고난 팔자 받았죠? 타고난 복 그걸 못 받고 팔자 속은 못 받고 그래서 우리가 무당들은 구슬해라 뭐라 하긴 하는데 근데 팔자를 못 받고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올해는 뭔가를 건드려도 그 기회를 내가 주어질 수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네. 내 게 안 되는 데 자꾸 내 걸 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암만 벽을 깨야 벽이 깨지 벽 절대 안 깨 나만 깨져 내 손만 아파 손 벽도 다
깨라고 깨면 벽돌이 깨져 흐물어질 때가 돼서 움직여야지 흐물게 넘어가는데, 근데 고집이 돼서 하고 싶으면 해야 돼. 근데 올해는 해도 나한테 재미는 없을 거예요. 내년부터는 재미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운이 내년부터는 괜찮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40부터 50조까지는 운이 축 치고 올라가는 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올해까지만 조금 내가 네. 승질이 나도 꼬라지가 나도 좀 참어. 네. 쫀쫀하다잉 우리 네. 대주야. 네. 속에서 배알은 네. 있어. 근데 올해까지는 내가 조심해야 내년부터는 너가 고기를 치고 달아도 내년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오동마모 간이 거꾸로 내년에 되는 문인데 올해까지 절대 안 돼요. 네. 내년부터 움직이세요. 네. 내년 1월 19일날 내 생일 지나고부터는 그때부터 운이 다 내 거니까 또 지금까지는 안 돼요. 네. 오케이? 네. 제 와이프 좀 봐달라고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와이프는 79년 양력으로 5월 24일이거든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와이프요? 응. 저희 와이프는 항상 아프에 아파요. 그래서 그죠. 하루에 한 번은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삭신이야 라고 시작해요.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와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지금. 예. 다 사주는데 그게 먼저 나와. 양력으로 5월 24일입니다. 5월 12일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5월 12일. 성함이? 이옥진입니다. 5월 12일. 그래서 와이프가 좀 말이 많어. 말이요? 어. 와이프, 근데 뭐 여자들은 보통 좀 말이 좀 많잖아요. 그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자꾸 무언가의 말의 꼬리를 자꾸 물어내는 스타일이야. 아, 무슨 말인 줄 아시지?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으면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 사공으로 간다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건강은 항상 유의, 그러니까 항상 잔병치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돈, 재물 이런 거는 크게 나한테 뭐 쉽게 해서 재물 운이 많다, 돈이 운이 많다 이건 아니야.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힘든 부분이 있다라든지 뭐 이 변동이 있다라든지 하는데 이 사람 혹시 올해 혹시 뭐 변동하거나 어디 이럴 일 없어? 지금 회사를 지금 그만 둘까 말까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뭔가를 변동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네. 네, 지금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이야 뭐 다 힘든 거고 사람이 몸이 힘든 건 참아도 정신이 힘든 건 구설, 쉽게 하면 구설 같은 게 네. 뭐 작년 9월 때부터 계속 참고는 있거든. 네. 근데 자꾸 그게 짜증이 나서 내가 뭔가를 정리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안 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기계에서 끊어내려는 거 있죠. 네. 끊어내는 게 내가 보기에 많이 보여요. 회사에서 좀 저는 저희 와이프가 되게 착하다고 지금까지 알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 회사 사람들이 와이프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말이 많다고. 네. 좀 꽁시렁꽁시렁 된다고 이 여자가. 자꾸 네. 말하고 있으면 자꾸 딴 얘기하고 이게 파악을 잘 못해. 네. 이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 이거 파악을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전에 내가 있었던 걸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쉽게 해서 얘기가 잘 안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와이프는 먼저 이 그 성격적인 걸 먼저 바꿔야 돼요. 아. 그러지 않으면 어디 가서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난 미워한다 그래. 내가 만약 이분이 왔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 못했지. 왜냐? 그러면 자기 말이 맞다 그럴 거거든. 자기랑 그랬다 그럴 거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분은 조금 주변의 사람한테 구설을 들을 수밖에 없어. 이 말하는 것 자체도. 근데 작년 운부터 올해 운이 올 3, 4월 때까지는 내가 좀 이렇게 좀 만인에 치닫고 변동이 자꾸 시기 변동이 드는 행운이 들어서서 더 그랬을 거예요. 네. 그리고 별거 아닌 넘어가잖아요. 별일이 아닌 것도. 근데 요만한 것도 커지려면 이만큼 커지잖아. 네. 종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네. 지금 행운년이 그런 바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 얘기야. 뭐 언제쯤 좋아질까요? 아니면 와이프가 지금 일을 그만두려고. 본인 돈만 벌어봐 다 괜찮지. 아 예, 그야 당연. 걱정을 해. 당연한 그래? 일인데 와이프 집에 있는 게 그럼 집에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 밖에서 그러니까 일하는 게. 놀지는 못해요. 네. 뭐 잠깐 나가서 일은 하는데 뭐 크게 뭐 돈은 번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내가 많이 버니까 벌어서 만 원을 많이 갖다 줘. 아, 그럼 되지. 네. 내년부터는 그래도 본인이 그래서 운이 좀 들었어요. 근데 뭐 직장 생활 계속 하면 뭐 9월급이지. 이봐 이런 마인드로 갖고 있으면 똑같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어 내가 잘 돼야 되는 마음도 가야 되는데 나 이만큼 버는데 500밖에 못 버는데 300밖에 못 버는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300 인생은 300짜리 500 인생밖에 안 되는 거야.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그 기회 중에서 절대 누가 나한테 꼬리를 안 문다니까. 네.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